안녕하세요. 산골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물 구경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좋은 물 구경 시켜드리는데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요. 엄지척.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같이 구경하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바로 계곡 옆에 있는 저 집을 보러 갈 겁니다. 평성군 우천면이에요. 한쪽에 완전히 프라이빗하고요. 산자락 밑에 한쪽 옆에 기가 막힌 계곡이 있는 거기에 황토 퓨전 한옥이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 집이 전부 3동이에요. 정말 집이 넓습니다. 민박형 펜션을 해도 되고요. 뭐 한 달 살기를 줘도 되고 굉장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아주 아담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행랑채예요. 근데 여기 완벽하게 한 사람이 살림을 살 수 있게끔 해놨죠? 원목으로 집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 방향칸이 있고요. 거실 썰어도 되고요. 여기 황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임대를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한쪽 옆에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계곡을 길게 끼고 있고요. 계곡 좋죠. 그리고요, 이 계곡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자도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조금만 막아놓으면은 정말 여기 여름에는 그냥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서 선녀탑을 만들어도 여기는 기가 막히겠죠? 누구도 안 보이는 곳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황토집이고요. 자, 이게 또 별채입니다. 지금 현재는 창고로 쓰고 계시는데 창고로 쓰기에는 아까운 집이죠. 토탈 여기가 3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박형 펜션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죠. 현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잘 개조해 가지고 여기도 펜션을 내놔도 손색이 없겠죠. 순수 황토로 지어져 있고요. 자, 이제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노포마가니 이 집 가볼 겁니다. 황토집에 퓨전 한옥 스타일로 지어 가지고 정말 잘 지었어요. 올라가는 계단도 부드럽게 침묵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었네요. 넓은 데크에서 앞을 내다보는 공간이요. 송림숲에 둘러싸여져 아주 완전히 산장이죠. 자, 산장이 오는 느낌입니다. 건너편에, 저기 건너편에 조그만 집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오후에는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서쪽 산이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대신에 반대로 여름에는 굉장히 좋겠죠.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앞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웬만한 거실보다 더 넓은 주방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또 거실이 있고요. 엄청난 넓이입니다. 천정을 보세요. 원목을 그대로 살려서 제대로 지어진 퓨전 한옥이죠. 친환경입니다. 우측에 방이 있네요. 방에 붙박이장 있고요. 자, 화장실 공간이죠. 잘 되어 있는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밑에는 황토집은 항상 밑에는 제 오리지널 황토는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대면 잘못하면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넓은 거실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또 그 앞에 또 식탁이 또 하나 있고요. 웬만한 손님은 끄떡없이 관리하게 치르시겠죠?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찜질방인데 밖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거를 덮여서 여기를 할 수 있게끔 찜질방 구조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작은 벽난로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장식해 놨죠. 정말 잘 돼 있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쓴 집이에요. 여기에서 열이 많이 나는 것에 대비해서 위에 열 차단장실을 해놨고 여기는 자갈이 있으니까 여기다 고구마 같은 거 구워먹어도 잘 꺼지겠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한 집이거든요. 자, 그리고 본체에 방이 3개가 있어요. 이쪽에 벽난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조 주방이 따로 하나 있고요. 주방 겸 방으로 써도 되겠죠? 자, 여기도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고요. 그럼 화장실 토탈 3개인 셈이죠. 자, 밖으로 나가는 여기가 계곡이었죠? 저기 계곡이었죠. 단풍 이쁘죠? 단풍을 바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입니다. 자, 이 집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주방에서 그림 같은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이런 데서 음식을 하면 훨씬 더 맛이 있겠죠? 여기는 횡산군 우천면입니다. 새마을아이시에서 한 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2008년도 7월 4일 날 지었네요. 2008년도 7월 4일 날 지어서 건물은 좀 오래됐지만 황토벽돌에 원목 마감을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932제곱미터네요. 282평이에요. 282평이고 건물이 토탈 3동이라고 그랬죠? 주 건물, 메인 건물이 137.54제곱미터. 41.6평이네요. 뒤에 창고가 52.92제곱미터. 16평이고요. 또 밑에 흙벽돌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34.32제곱미터. 10.4평이에요. 합의 건물이 224.78제곱미터입니다. 그럼 68평이죠. 지금 엄청난 거죠. 요즘 같은 경우 이것을 하려면 70평 잡고 이 정도 되면 700 잡아야 되거든요. 7749, 4억 9천이에요. 4억 9천이거든요. 건축비만 그렇게 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는 이 물건이 3억 5천이거든요. 정말 건축비도 안 되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잖아요.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나 혼자 조용히 즐기실 분들 이 물건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열심히 촬영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구독은 저희가 1초만 시간을 주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칭찬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 매물을 내놓으실 때도 연락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택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치 이 집을 보니까요. 네. 피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피난처예요. 그렇죠. 진짜 도시의 그 네. 가스와 네. 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피해야 했던 그때 샀거든요. 네. 그때 완전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네? 여유가 있는 분이 오셔야 네.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예, 네. 마음에 네. 여유가 네. 있고. 네. 아, 이 집의 장점이 네. 처음 왔을 때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가꾸는 일을 못 하는데 다 네. 정원과 모든 것이 완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의 수고로 이미 다 그러니까 네. 완성이 된 거를 저희가 돈을 내고 그냥 거저 먹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죠. 전원생활이라는 모든 것은 그래요. 그래 여기 만족하셨습니까? 네네. 네. 특별히 이제 여름은 네. 최고조였죠. 만족도가 최고죠. 100점 만점에. 근데 옆에 겨울이 너무 좋아. 네, 시원해요. 이게 저 원시인처럼 네. 혼자 들어서 선녀탕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 담그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표현을 원시인이라고 표현할게. 네, 여기는 저희가 진짜 원시인처럼 다 네. 먹고 살았어요. 네, 진짜. 그렇죠. 네. 예. 네. 그래도 아무도 이제 시야가 다 차단돼 있으니까. 네, 완전히 동서남북이 네.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자꾸 나가게 돼서 이제 네.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놔둬도 좋을 집이라는 마음이 오늘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오신다 오. 그러는데.